안녕하세요. 땅콩 수확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고요. 또 야생 동물로부터 초토화된 땅콩을 그래도 이렇게 잘 기를 수 있다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개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7일쯤 되니까 완전 아침에 일어나니까 초토화가 됐어요. 그때 당시 저희 밭에가 뽕도 다니죠. 삐들기도 다녀서 조류피해인 줄 알고 이렇게 방조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조망을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전히 잘 됐구나 싶어서 근데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을 제가 아침에면 해 뜨기 전에 또 이 망을 걷어 올리고 거기다 흙을 덮어주고 했거든요. 해도 소용없이 이 야생 동물들이 온 것 같아요. 그때는 조류가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위에 너구리가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덫을 사가지고 와서 덫을 설치했습니다. 덫을 설치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고기를 딱 꼬서 걸어놓고 했더니 이 안에 고기를 딱 건들게 되면은 이 덫이 문이 탁 내려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너구리를 잡을 수 있는데 이 상태로 하나도 손이 안 되고 고기만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 이 고기를 낚아가는데 너구리가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또 어떤 저기를 했냐면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틀었어요. 라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전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렇게 라디오를 설치해 놓고 밤에면 라디오를 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지금 너구리가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래도 수확을 할 수 있게끔 자라주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피해를 초토화가 됐는데 제가 조그맣게 남아서 한쪽 심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곡물 건조망 있죠. 이 곡물 건조망을 딱 쳐서 아래에다가 흙으로 고정을 했더니 그 저기는 한 번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땅콩을 텃밭에 재배하신 분들께 올해 제가 확실하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냐, 사방병이 생겨서 이제 꼬투리가 생길 무렵에 이 동물들한테 굉장히 땅콩이 비릿한 냄새가 맛있게 난답니다. 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러한 야생 동물들이 피해를 줍니다. 곡물 건조망을 지지대 해가지고 쳐놓고 밑에다 빈틈 없이 흙을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텃밭에서 충분히 이 땅콩을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건이 된다면 전선을 연결을 해서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으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서 우리가 땅콩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수확 시기는 어떻게 가늠하는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핀 날짜로부터 90일에서 100일 정도면 수확을 합니다. 또 뽑아 봤을 때 한 그릇 정도 이렇게 뽑아 보면은 네트 형성이 땅콩 껍질이 그물망이 뚜렷하게 이렇게 그 뚜렷하게 생긴 땅콩 비율이 많으면은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이 땅콩도 지하작물인데 지하작물인 땅속에서 열매가 열린 것들이요. 보면은 잎이 어느 정도 노랗게 되면 수확하라 그러는데 이 땅콩은 그렇게 가늠하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가늠을 품종에 따라서 또 이 토질에 따라서 물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가늠하기는 어렵고 뽑아보거나 아니면은 꽃핀 후에 90일 내지 100일 정도 됐을 때 수확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너무 늦게 수확을 하게 되면 안에서 이렇게 부패되는 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핀 날짜로부터 100일이 됐기 때문에 제가 수확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로부터 한 7차례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잎들이 자라주어서 그대로 놔뒀다가 수확을 지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 여문 것들이 이렇게 잘 여물었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열릴 것들이 몇 번을 초토화를 시켜버리니까 이렇게밖에 못 달렸습니다. 못 달렸는데 제가 지금 수확을 하고 보니까 반드시 재수확 시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네요.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다 시들어 버린 것들은 이 안에서 전부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뽑아내줘야 될 그런 적이고요. 이렇게 달려 있어도 안에가 이렇게 싱싱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생겨 있네요. 그래서 배 시기에 꼭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네트 형성이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런 알들이 대부분 이루어져서 땅콩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이렇게 잘 여문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수확을 하시는데 그 시기가 바로 꽃핀 후 90일 내지 100일 정도 됐을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땅콩을 어떻게 저장을 하시냐면은 바로 이렇게 흙이 있는 채로 건조도 되겠지만 이거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곡물 건조기에서 30도씨,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온도죠. 30도씨에서 5 내지 7일 정도 이렇게 말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곡물 건조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파가지고 이렇게 딱 땅콩을 깨봐요. 깨면 이렇게 속에 들어있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서 이로 한번 씹어봅니다. 씹어봤을 때 쫀득쫀득한 거는 아직 덜 마른 거고요. 이거를 딱 넣어서 깨물면 아삭하고 땅콩이 깨진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우리가 6% 정도 수분이 그 정도 되죠.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식혀서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시원한 그러한 곳에다 넣고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을 해서 이제 드시기 직전에 핏땅콩을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고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익혀서 드시게 되면 정말 고소한 땅콩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